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려고 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삐를 붙잡고 아들은 그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저기 어리석은 사람 좀 보게 당나귀를 타고 가지 않고 힘들게 끌고 가지고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 말이 맞네. 아버지는 갑자기 창피해졌습니다. 정말 장사꾼 얘기가 맞아. 당나귀는 원래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는 동물인데 아버지는 당나귀 등에 아들을 태웠습니다. 또 얼마쯤 가다 보니까 정자에는 노인들이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저런 고얀 녀석이 있나? 아버지는 힘들게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아들이란 놈은 편안하게 당나귀를 타고 가? 그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했어요. 내가 아들놈 버릇을 망치고 있구나. 어르신들 말씀이 오라. 아버지는 아들더러 내리라 그러고 자기가 당나귀 등에 올라탔습니다. 또 얼마쯤 가다 보니까 빨래터에 아기를 업은 아낙네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아유 가엾기도 해라. 조그만 아이가 이 떼약볕에 터벅터벅 그냥 걸어가고 있네. 저 아버지는 못된 아버지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아버지가 아, 저 아줌마들의 말이 오라. 아들이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도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우물가에 동네 아가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머머. 조그만 당나귀에 두 사람이나 다 타고 있어. 가엾어라. 당나귀가 힘이 들어 헐떡거리잖아. 또 아버지 생각에 아가씨들이 말이 오라. 당나귀가 장에 닿기도 전에 힘이 붙여가지고 죽어버리면 큰일이잖아.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껄껄 웃으며 여보시오 그러지 말고 아예 둘이서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 우리 아예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자. 아버지와 아들이 영차영차 당나귀를 짊어지고 걸어가다가 다리를 건널 때 당나귀가 갑자기 푸드득 하더니 버둥거리더니 다리 밑으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너무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죠. 아, 세상에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혜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되고 분별력을 해야 되고 총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란 슬기, 사리를 바르게 판별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안 되는 머리 쓰려고 하니까 머리가 빠지고 휘어진다고. 또 머리가 나쁘니 손발이 고장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지혜가 소중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얘기는 그냥 이야기죠.
어떤 그 옛날에는 여관에 창녀들이 살아있고 또 그냥 아이를 갖게 되면 그냥 아이를 또 이렇게 낳고 이런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한 집에 두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또 아이를 낳는데 3일 사이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뭐 갓난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다들. 오늘 현대에도 병원에서 막 그 아이들이 막 바뀌어치기 그런 것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뭐 낳자마자 그냥 이 팔고리를 다 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옛날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 낳으라고 엄마들도 힘들었겠고 피곤하니까 그냥 그 침대에서 자다가 아이를 깔아서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질식돼가지고 아이도 그냥 뭐 그냥 엄마의 적인데 근데 사실 그런 일이 현대에도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아서 제가 아이 그 신방을 갔었는데 막 놀래더라고요. 막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기 옆에 있던 엄마가 어제 그 침대에서 그냥 깔아 뭉겨가지고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파헤져가지고 막 응급실에 갔더니 이미 죽었어요. 그런 일이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아이고 참 너무 놀랬더라고요. 이거 피곤하다고 아기를 이렇게 잘못하다가 그냥 깔아뭉기면 큰일 나죠. 이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근데 죽은 엄마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는 죽은 엄마는 자기가 아이가 죽은 거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자기가 깔아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옆에 엄마는 자고 있고 아기를 그냥 데리고 자고 있으니까 바꿔치기 한 거죠. 결국 바꿔치기 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암만 뭐 며칠 사이라도 암만 자기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를 모르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이가 저기가 있고 죽은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이건 내 아이가 아니라고 서로 우기다가 솔로몬 왕한테까지 가게 된 거죠.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증거가 요즘에는 무슨 뭐 CCTV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증거가 많아서 저긴데 옛날에는 뭐 증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야기 다 들어보는 겁니다. 서로 주장하는 걸 보고 딱 솔로몬이 뭘 생각했어요?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칼을 가지고 지금 이 산 아이를 그냥 반을 잘라라. 잘라가지고 딱 양쪽에 다 나눠주라고. 사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됐는데 솔로몬이 테스트한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 진짜 그 엄마는 아유 임금님 그러지 마세요. 이 아이는 내가 안 가져갈 테니까 저 여자한테 주고 그냥 이 아이 절대 죽이 자르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한 여자는 막 화가 막 나가지고 막 이러니까 잘라가지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걸 보고 딱 솔로몬이 판단한 거죠. 여기 너는 가짜고 너는 진짜야. 네가 저 여자한테 줘라. 아주 명판결을 한 거죠. 그 마지막 귀절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나무 속이려고 했던 이 여자도 잔머리를 쓴 거죠. 그건 악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선한 지혜 판결을 하고 바로 그렇게 하는 이 솔로몬의 판결을 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다 같이 따라할 것은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지혜란, 지혜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이다. 지혜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이 여자는 남의 것을 속였죠. 자기 아이가 죽었지만 자기가 죽인 건데 오히려 속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 양심이 마비된 이 여자는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어요. 사업하면서 뭐 하면서 많은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악한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 자체가 이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성질이 급했고 동정심이 없었고 결국 이 악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는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나게 됐지만은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였다는 거죠. 또 사람 중심에서 바벨탑의 지혜를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면 아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항상 거짓된 그 요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지, 실수를 했지, 왜 그랬지,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지혜는 참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그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거짓을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란 마음의 진실을 깨닫는 능력이다. 솔로몬 임금이 어떻게 이 여자가 진짜 어머니인 줄 알았을까요? 여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모성애가 있어요. 모성애가.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아이를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모성애라는 것이 있는 거죠. 뭐 짐승들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짐승들도. 그러나 인간에게 모성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감춰졌던 마음을 드러내게 한 거죠. 그 마음의 진실을 깨닫게 한 거죠. 그 진짜 엄마는 호소와 진실과 동정심과 양보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 씀씀이가 좋았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실 얼굴 외모도 뭐 외모야 뭐 자기가 뭐 잘생기고 싶다고 해서 잘생기지는 거 아니죠. 근데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 우리가 마음이 잘생겨야 돼요. 마음이 이뻐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악하거나 마음이 거짓되거나 마음이 이게 못 되면은 진짜 불행한 겁니다. 이 마음 씀씀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화인지 조화인지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요즘에는 생화하고 조화하고 그냥 너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뭐 이 앞에 보지만 이게 생화인지 조화인지 어떻게 아냐고. 예? 어떻게 알아요?
냄새 맡으면 안다. 예, 그렇죠. 냄새 맡으면 알죠. 예, 냄새가 있는가 없는가. 벌을 갖다가 놓으면은 이 벌이 꽃에게 가는가 안 가는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너무 참 꾸며진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것, 마음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이 되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것을 다 진실을 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혜는 시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발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도자기 공장인데 가보면은 도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불에다 이렇게 구우잖아요. 그 저도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이천에 가보니까 도자기 그 그렇게 굽는데 이렇게 불뚝이 있더라고. 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옆에는 깨진 게 많아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왜 이렇게 깨진 게 많냐 그랬더니 그 구운 것을 갖다가 테스트를 해야 돼요. 어떻게 테스트 합니까? 햇볕에다가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햇볕에. 이렇게 도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햇볕에 이렇게 비치니까 구멍이 이렇게 나오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갖다 던져버리더라고요. 깨져. 정말 그 도자기가 구멍이 있는지 아닌지를 그 빛을 갖다 이렇게 비춰보니까 싹 다 나오더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순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이 단순하다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복잡한 사람은 일단은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은 의심해봐요.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 의심해봐야 돼요. 정말 성경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솔로몬의 지혜도 있고 아비가엘의 지혜도 있고 그런 선한 지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지혜로워서는 안 됩니다. 악을 하는 데는 밀어내야 되고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된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마음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가지고 자꾸 쓰는데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진실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는 어떤 것이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참 지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지혜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저것 뭐 아까도 이서부와의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누구 말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누구 말을 듣고 사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와요. 세상의 것이 너무 많은 게 들려지면은 지혜가 없어요. 닳고 닳았지만 그 사람이 닳고 세상에서 닳고 닳았지만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해결하는 겁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지혜로운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던 솔로몬 왕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8절에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개인의 또는 가정의 또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판단해야 될 일들, 또 우리가 분별해야 할 일들, 또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아브라함은 축복자가 됐습니다. 지혜로운 요셉은 성공자가 됐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임금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